딸이 같이 그걸 사면 말이야.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풀어지지가 않네. 그러네. 이게 내가 원하던 비주얼이었어. 아, 그래? 만나도 돼, 그렇게. 아쉽다. 축하합니다. 같이 생기지 않았어? 아니, 누우면 안 먹으긴 했는데 원래 이 비주얼이었나? 딸기 드시네. 우리 빼고 모두 딸기 먹는 재산. 말이 안 돼.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니 그만해. 에이, 이래야 먹기 편하지. 먹어봅시다. 네. 이제 진짜 끝 싶을 때마다 또 이렇게 나오고. 설레이는 언박싱 영상. 첫 번째 건 꽤나 무거웠는데요. 꽁꽁 싸져 있었습니다. 친구가 요리 예쁘게 담아 먹으라고 그릇을 보내주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재질 특성상 오븐 요리도 가능해 보이니 앞으로 레시피 가져올게요. 두 번째 박스는 이미 제가 잘 알고 있는 달바입니다. 어머, 기프티 박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여기 사람 잘 쓰는 걸 알아서 친구가 똑같은 걸로 보내줬습니다. 세 번째 박스는 대놓고 러쉬라고 크게 써져 있었어요. 러쉬의 슬리피 세트라네요. 샤워젤, 바디로션, 그리고 샘플 두 종이 들어있습니다. 포장을 풀어볼게요.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나는 샤워젤과 바디로션입니다. 네 번째 박스는 스티커가 너무 잘 떨어졌어요. 록시땅 핸드크림과 립밤입니다. 오늘 밤에 바르고 잘 거예요. 다섯 번째 박스는 뭘까요? 예쁜 선물 상자에 포장되어 왔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바로 향수와 핸드크림입니다.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이 동작. 향수 한번 써볼게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화이트 머스크 향과 과일 향, 그리고 플로럴 향이 은은하게 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입니다. 마지막 박스를 열어볼게요. 오덴세 레고트 루프 텀블러입니다. 친구가 실용적인 선물을 주고 싶다고 많이 고민했대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용량도 꽤 많이 들어갑니다. 400ml 정도? 세척도 편해 보이고 앞으로 대학원 갈 때 자주 쓰게 될 것 같아요. 잘 쓰겠습니다. 다음날 일본식 떡국인 우조미를 해먹으려고 다시마를 물에 우려줬어요. 가다랑어포 한 주먹 정도 넣어줍니다. 육수를 강불에 끓여주세요. 찍는 걸 깜빡했어요. 요리에 넣을 참나물을 수확했습니다. 하얀 거품이 올라올 때쯤
다다랑 호프와 멸치를 건져주세요. 당근, 무, 시금치, 우동, 기름오찌를 준비해주세요. 물을 낑낑대며 잘라줍니다. 전 이 정도 양으로 깍둑 썰기를 해줘요. 모양이 안 예쁘게 잘려도 그냥 다 국물에 들어가니까 상관없어요. 다음은 당근도 한 입에 쏙 들어갈 크기 정도로 잘라줍니다. 저희 가족은 당근 하나가 딱 적당하더라고요. 무와 당근을 다 냄비에 넣어줍니다. 쯔유를 큰 숟가락 두 스푼 넣어줍니다. 참치 액젓도 큰 스푼, 한 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요리용 술이 있으면 한 스푼 넣어주세요. 표고버섯의 꼭지 부분은 안 예쁘니까 다 육수에 넣어버립시다. 표고버섯의 십자가 모양으로 칼집을 넣어주세요. 이건 데코용이에요. 저희는 3명이니까 표고버섯 3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우동면을 끓여주세요. 한 스푼 추가. 면이 끓으면서 굵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욕심부리지 마세요. 육수에 버섯과 시금치를 넣어줍니다. 시금치는 1분 이상 끓이지 마세요. 이제 면을 덜어주고 각종 재료들을 담아줍니다. 기리무찌를 강불에 끓여주세요. 그래야 쫀득해져요. 마지막에 참나물을 살짝 데쳐서 떡과 함께 놓아줍니다. 완성! 너무 맛있다. 맛있겠네. 야채가 많으니까 좋지? 응. 2주 동안 방치해둔 제 다이어리를 이제서야 써봅니다. 제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쓰는 편은 아니어서 일부러 위클리 다이어리로 샀습니다. 전 Z스트림 0.7이 제일 잘 써지더라고요. 저번 주 내용 다 썼습니다. 오늘까지의 내용도 끝! 머리가 많이 짧아졌죠? 사실 오전에는 많이 뒹굴뒹굴 거리고 점심을 먹고 난 뒤 지금 한 오후 2시 정도 됐네요. 집 앞 카페에 가서 한번 밀린 독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봤는데 다 보고 난 뒤 든 생각은 자두에이드를 마시고 싶다였어. 역시 제가 기억하는 그 맛입니다. 집에 왔더니 택배들이 놓여져 있었어요. 첫 번째 선물은 찌부가 된 치즈덕 인형입니다. 진공 포장되어 있어서 뜯어줬더니 쓱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의 인형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미 제 무릎에 있는 인형 하나 보이시죠? 말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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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 쫙쫙 두 번째 박스입니다. 문서 홀더네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쓰는 건가 봐요. 제 책상에 설치해봤더니 아주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작은 박스입니다. 아주 큐트 뽀짝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바로 독서링입니다. 아, 이걸 카페 가기 전에 열었으면 오늘 독서할 때 쓸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다음 박스입니다. 바로 JST나 목걸이입니다. 내일 놀러 갈 때 착용할 거예요. 다음 박스는 바로 크로우 캐년 컵과 접시입니다. 핑크 마블과 블랙 마블 중에 많이 고민했는데 핑크 사각 디쉬를 이미 받아서 이번 건 블랙으로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크고 무거웠는데요. 바로 전기 티포트입니다. 제가 통역 공부할 때 아무래도 목을 쓸 일이 좀 많아서 앞으로 이 티포트를 아주 자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모습인데 색깔과 모양 모두 아주 마음에 듭니다. 고기 없이 버섯 세 가지로 요리했고요. 치즈로만 간을 해서 간이 좀 셀 수 있으니까 잘 섞어서 드세요. 아, 근데 진짜 사진 예쁘게 나온다. 아, 포토는 거예요. 향도 많았어. 숨 쉬면 안 돼. 집에 와서 드디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분반 수업으로 진행되는데 이미 전공과 선수 과목 시간표가 분반별로 고정되어 있어서 커리큘럼을 따라서 그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제학 수업 한 과목만 제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면 되는데 졸업 요건상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수업 두 개가 있어서 이번 학기는 International Relations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1학기 수강 신청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티포트 빨리 쓰고 싶어서 소독하는 중입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패스해야겠네요.